우크라이나를 향한 서방 국가들의 무기 지원이 더욱 과감해지는 가운데 러시아 내부에서는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을 향한 불만이 날로 거세지고 있습니다. 전쟁 안팎에서 물러날 곳이 없는 푸틴. 그는 연금과 최저임금을 10% 인상하고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처음 부상 군인을 위문하는 등 뒤늦은 민심 달래기에 나섰습니다. 우크라이나를 향한 서방 국가들의 무기 지원 수위가 점점 과감해지고 있습니다. 26일 로이터에 따르면 미국과 동맹국들은 M777포 등 더 정교한 무기를 제공할 의지가 강해지고 있다고 보도했는데요. 덴마크는 우크라이나에 하푼 대함미사일을 제공하기로, 캐나다 정부는 155mm의 포탄 2만 여발과 거기에 필요한 퓨즈 및 충전장치 등을 우크라이나에 추가로 보내주기로 약속했습니다. 서방 국가들은 이 같은 무기 사용과 관련해 명시적인 지리적 제한을 두지 않았는데요. 즉 우크라이나군이 서방으로부터 공급받은 이 무기로 러시아 영토를 공격할 수도 있다는 의미입니다. 서방 국가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는 우크라이나. 한편 러시아 정권 내부에서는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최근 논란에 오른 푸틴의 건강 이상설과 암살 위협 등이 퍼지는 동시에 전쟁 장기화에 따른 불만도 커지고 있는데요. 러시아 독립언론 메두자에 따르면 러시아 정권 내부에서 아무도 푸틴 대통령에게 만족하지 않는다는 정권 분위기를 전했는데요. 또한 푸틴의 후계자를 찾는 포스트 푸틴에 대한 논의가 잦아질 만큼 비판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20년 경력의 러시아 외교관인 보리스 본다레프는 조국이 부끄럽다며 사임하기도 했습니다. 안팎으로 물러날 곳이 없는 푸틴 대통령. 그는 뒤늦게 민심 달래기에 나섰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지난 25일 6월 1일부터 비근로 연금 수급자들의 연금을 10% 인상할 것으로 제안한다고 했습니다. 러시아 국영 매체를 통해 부상 군인을 위문 방문하는 모습도 공개되었습니다. 한편 26일 푸틴 대통령은 서방 국가가 러시아를 국제경제체제에서 몰아내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며 러시아 측은 우크라이나를 향한 서방의 지속적인 무기 지원에 경고하고 있습니다.